오늘은 액션캠 두 개를 들고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최대한 뻗으면 한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고프로 12와 액션4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촬영은 전체적으로 4K 60프레임으로 할 거고요. 수평 조절을 할수 있는 모드에서 화각은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적지는 저기 있는 태행산입니다. 가시죠. 너무 뜨거운데? 화각은 오즈모 액션이 더 넓어요. 색 표현은 고프로가 더 좋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 표현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습니다. 오늘 날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너무 뜨거워요. 이거 큰일 났네. 얼굴 다 타겠는데? 고프로는 자동차 소음이 적게 들립니다. 둘다 바람 소리 감소를 켜놨지만 매우 강한 바람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어두울 때는 고프로보다 액션4가 좋아요. 느리게 달리니 두 액션캠 모두 바람소리 감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액션캠 모두 손떨방은 최상이죠. 화성시에 있는 태행산에 등산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건 액션캠 2대와 미니3 프로입니다. 미니3 프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태행산입니다. 태행산의 장점은 낮은 산인데 일출하고 일몰을 볼수 있어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조금만 달려갈게요. 안정화 시스템은 고프로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많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액션캠을 계속 교차하면서 편집했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드론이 있다면 영상이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는 4K에서도 360도 수평 잠금이 됩니다. 액션4는 2.7K까지 내려야지 360도를 지원합니다. 이번 설정은 가장 화각이 넓은 걸로 해볼게요. 액션캠은 안정화를 안 걸면은 너무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안정화가 최소인 락스테디로 걸고 4K 60프레임의 락스테디, 그리고 여기 화각은 제일 넓은 초광각을 사용하겠습니다. 11mm로 찍는 초광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프로 같은 경우는 4K에 60프레임 갖게 하고요. 가장 넓은 하이퍼뷰로 하고 하이퍼스무스, 그러니까 안정화 시스템은 오토부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기울어짐이 보이죠? 이렇게 기울어짐이. 이 느낌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화각이 넓어져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좋죠. 이 맛의 산호죠. 화각이 넓은 게 액션캠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범위가 이 정도예요. 한마디로 손을 쭉 뻗었을 때 이 정도고, 여기에서 짧은 셀카봉, 삼각대를 썼다고 하죠. 셀카봉이라기보다 이렇게 삼각대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거리면은 팔을 쭉 뻗은 거리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화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액션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션캠 하나만 들고 여행 유튜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액션캠 하나만 들고 촬영을 하는 거죠. 지금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독화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나를 찍는다 해도 충분한 화각이 나옵니다. 지금 액션2의 옵션은 호라이즌 밸런싱을 사용해서 표준, 왜곡이 없어지는 표준 화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화각이죠. 그래도 한 손으로만 잡고 이렇게 찍어도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않게 찍히는 그 정도 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고프로 12 액션4 색상 표현 차이는 보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왜곡은 초광각일 때 고프로 12가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제가 두꺼워졌어요. 벌크업이 된 거죠. 오르면서 얘기하기 힘드네. 옛날에 나 이거 어떻게 했지? 하기사 그때도 헥헥거렸어요. 아무튼 마저 가죠. 다 올라왔습니다. 아니, 정상까지 온 건 아니고요. 세 번 올라가요. 세 번에 한 번 올라온 거예요. 좀 힘들어. 정상 온 것 같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안 힘들어. 아니요, 안 힘들어요. 상쾌하다. 시원하다. 좋다. 아무튼 액션캠은 이제 수음 또한 매우 매우 만족스럽게 수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마이크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멀리 놔뒀을 때나 거치형으로 쓰실 때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음성 같은 거 잘 들어가고 주변 환경음 잘 들어가고 문제는 내 숨소리도 잘 들어가. 아이고야. 가장 넓은 화각을 썼을 때 문제점은 기울어짐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기울어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울어짐이 없어지면은 영상은 매우 매우 안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가장 넓은 화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요게 더 화각 하나만 줄여볼게요. 똑같은 옵션인데 화각만 초광각이 아니라 가장 좀 많이 쓴다는 광각 12mm로 바꾸고요. 고프로 또한 와이드 광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메라가 광각이에요. 광각으로 사용하면 좋은 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합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 초광각에서 지원 안 하는 옵션이 있고 광각에서 지원하는 옵션이 있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번 건 광각이었고요. 이번에는 수평 조절로 해볼게요. 화각은 제일 좁지만 가장 안정적인 초광각일 때 왜곡은 매우 많이 일어나고 고프로가 왜곡률이 더 심합니다. 위아래가 조금 눌리는 느낌도 들어요. 둘 다 광각으로 했을 때는 왜곡률이 거의 없이 불편하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넓은 화각에 왜곡이 거의 없는 건 광각입니다. 고프로도 액션도 수평 잠금이 가능한 가장 표준적인 화각으로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액션캠만의 느낌은 좀 없어진 느낌이에요. 대신 왜곡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돌리면은 고프로는 360도가 돌아가지만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4K는 45도까지만 지원합니다. 2.7K로 내려간다면은 수평 잠금이 360도, 고프로랑 같은 360도가 되지만 액션캠만의 느낌을 살리는 거는 저는 초광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이 옆에가 좀 어안렌즈, 그러니까 왜곡이 생기잖아요. 왜곡, 휘어짐. 근데 이 자체가 액션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휘어지는 것 또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조금 눌린 느낌과 왜곡이 조금 더 심한 느낌이 납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인물을 찍은다 해도 초광각으로 찍는다면은 정말 정말 넓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게 한 손으로만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화면에 제가 4분의 1 그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죠. 굉장히 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영상을 원하면은 수평 잠금, 고프로는 리니어 수평 잠금이라는 걸 쓰고요. 왜 꺼져? 왜? 메시지 뜬 건 없는데 자기 맘대로 꺼졌어.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혹시 내가 음성 명령을 켜놓고 그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성 명령 끌게요. 고프로 위에서 내리면은 음성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 끄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프로 영상이 끊기는 일이 있었고요. 이 이후에는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전후방 4K 60프레임에서 화면이 둘 다 나온다면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전면, 후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면으로 바꾸면은 후면이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게 돼요. 4K 60프레임. 4K 30프레임으로 내려가면은 둘 다 화면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것 또한 발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등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덥습니다. 요즘 등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뭐 여러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요.
어디까지나 다 핑계고요. 이 벌레들 보기 싫어서 안 왔어요. 얘네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얘네들이 엄청 친한 척해. 근데 좋은 거 뭐인지 알아요? 여기에서 머리를 풀잖아요? 그럼 얘네들 못 온다? 이러고 가면은 얘네들이 못 와요. 여기가 태행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태행산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액션캠 고프로 12랑 오즈모 액션 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액션캠을 사신다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액션캠은 상향평준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션4와 고프로 12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지금 고프로는 맥스 동영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화각을 자랑하죠. 그래갖고 내가 가슴에 이렇게 대고 했을 때 내 손이 다 보이는 편하게 걸어가는 거고요. 이쪽은 호숫가입니다. 호숫가 지키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들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얘 케이스를 없애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